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런데 좀 덥죠? 이렇게 한낮이 더운 때는 아침 일찍 나무가 많은 수봉군을 가보시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자연적으로 어우러진 숲속에서 겨울물 소리, 산새 소리 들으면서 거니는 것도 좋겠지요. 그렇지만 잘 정돈이 된 테마가 있는 수목원을 거니러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저는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곳엔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그림을 그려도 그 풍경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저는 수목원의 여러 풍경이 어둠 속에 묻혀서 빛을 내고 있는 야경 있죠. 야경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밤이 주는 어둠과 인위적이지만 수많은 조명의 그 조화로움이 하나하나의 꽃송이를 표현해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면서 아침고요 수목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도 아침고요 수목원을 잘 아시죠? 그죠? 물론 가보시기도 하셨겠지만 이곳은 1993년 원예학과 교수가 한국의 미를 알리고자 오픈했다고 해요. 원래 이곳에 하전민이 정착했던 가평 축령산 한 자락에 10개의 테마 정원을 조성했다고 하네요. 약 5천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해요. 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길을 이제 따라서 쭉 이렇게 걷다가 보면요, 이런 시를 이제 걸어 두었더라고요. 그 시가 유난히 느낌이 좋아서 제가 한번 낭송해 볼게요. 시의 제목은 나의 꽃. 한상경님이 쓰신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이 세상 다른 꽃보다 향기로워서가 아니다. 내가 나의 꽃인 것은 내 마음속에 이미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의 테마별 정원을 둘러보면요, 곳곳에 이런 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시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 시는 이미 내 마음속에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너가 꽃이라 해도 내 마음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 피어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거를 꽃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는 나의 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아닐까요? 이곳의 테마별 정원을 이렇게 두르다 보면요, 출렁다리를 지나며 무궁화 동산이 있어요. 허버 정원과 분재 정원을 또 지나면요, 천년향은 천년의 세월을 짐작하게 하는 어떤 그런 큰 나무도 있고요. 그 분재 정원에 있는 그 천년향은 진짜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천년의 세월을 짐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이곳의 가장 안쪽에 이제 하얗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거든요. 한 6명이 입장할 수 있는 자그마한 교회라고 해요. 특별할 때마다 예배를 진행하는데 평소에는 관광객이 이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겨울이 오면 크리스마스 속 풍경처럼 하얀 눈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정겹게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겨울이나 아니면은 하얀 눈이 왔을 때 밤 야경이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경에 하얀 교회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림을 그리면서 해보지만 이미 저는 이 불꽃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힐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꽃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불꽃
이렇게 전구 다마를 하나하나 타는 사람은 또 얼마나 정성이 갔겠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 이 그림을 좀 같이 봐주세요. 조금 밑으로 가면요, 양반집 대청마루에 앉아서 벌렁 들어누워서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아 시원하구나, 이렇게 휴식을 취하니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한국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또 이곳의 계절별 현상을 이렇게 보면요, 봄은 따뜻한 해살을 맞으며 힘차게 올라오는 식물을 바라보는 그런 아주 싱그러운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고요. 여름은 짙어져가는 녹색의 그 싱그러움과 화려한 하색의 조화들이 만발하여 봄 못지않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해요. 그럼 가을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가을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굳이 그림으로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가을 국화의 향기까지 더해진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 아래 붉게 물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곳에 오면은 와 너무 이쁘다라고 한상을 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오색 단풍잎으로 이제 박빛도 나고요. 그런 가을에 또 오솔길을 연인과 같이 두 손 꼭 잡고 걸어본다면 그것 또한 참 정겹겠지요. 겨울은요, 흰눈에 이렇게 뒤덮인 정원이 너무너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냥 온 세상이 다 하얗잖아요, 그죠? 그런 눈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은 이제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졸졸졸졸졸하고 아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그런 곳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겨울에는 실록이 잠든 모든 실록이 다 잠이 들어있는 그런 겨울철 볼거리가 좀 부족하다가 보니까 정원 속의 별빛을 형상화해서 이제 LED빛을 이용해 한국 정원의 이제 겨울 정원을 재해석한 오색빛 별 정원이 이제 꾸며진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다시 이곳에 또 와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오면은 이곳에 저기 조그마한 교회도 좀 그려보고, 그리고 보이는 천천히 흐르는 겨울물도 좀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하면서 스케치를 좀 몇 군데 하고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오늘같이 날씨가 무더워지는 초여름에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구석 돌아봤답니다. 이곳은 이렇게 관람을 할 것이 아니라 책 한 권 들고 와서 나무 그늘이나 정자 같은데 이제 하염없이 시간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 또 커피집도 있고 빵집도 있어요. 그곳에서 빵 하나 커피 하나 사서 요기도 하면서 책도 보면서 하루를 느긋하게 보내고 오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원이 계절마다 특색 있게 이제 꾸며져 있으니 계절마다 찾아오고 싶고, 또 올겨울에는 야간에 그 오색 별빛 정원을 꼭 보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름다운 꽃처럼 환하게 웃고 즐겁게 살도록 하려면 이런 예쁜 곳을 많이 좀 와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이 더 삶이 충전되는 거 아닐까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곳에 한 번씩 오셔서 이 아름다움을 즐기고 가는 그런 삶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밤 정원에 불꽃이 불빛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지요. 이 빛처럼 여러분 가정가정에도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